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랑 트위치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감스트님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돌아온 붕어형이고요. 더 이상 그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끝난 거니까. 됐어요, 됐어요. 뭐. 다음부터 안 하시면 되니까. 영상에 자꾸 이 게임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감스트링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플레이는 상호정의 플러스 최고 난이도. 어제 장비를 했으니까 장비 다음에 관으로 하는 게 낫겠죠? 관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관으로 해야 하는 게. 아, 예, 반갑습니다. 오세요. 왜 CPU가 높지? 잠깐만. 실수했네. 한영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관우 나쁘지 않아. 좋은 캐릭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것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관우로 최고 난이도 폭검 루트. 자, 원코인 노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많이 맞네. 역시 최고 난이도라서, 적들이 좀 까칠합니다. 까칠한 부분은, 쌍칼 캐릭은 장류예요, 장류. 자, 여러분들 상호정기 모르시는 거 있어 물어보세요. 발컨님 뭐 하세요? 펜신 찌르기. 잘하시네요. 아, 펜신 찌르기 맞아요. 약간 그 제갈량 그 공격할 때 짜짜리 할 때 첫 동작이 약간 펜싱 할 때 동작하고 비슷하죠. 너무 많이 맞는다 근데. 너무 많이 맞는데. 와, 확실히 얘네들이 정말 세요. 최고 난이도 하면 보스보다 얘네들이 더 무서워. 보스야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크게 안 무서운데 얘네들이 진짜 무서워요. 특히 저 호랑나비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빠른 녀석이 아닌데 보시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화면이 좀 안 맞네요. 잠깐만요.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칼국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세게 얘기해줘야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처방전을 좀 세게 입히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채팅 제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게임은 여러분 제갈량만 할 줄 알면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빈껍데기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오우 대장군을 좀 만져봐야 이 게임에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갈량하고 어떤 다른 어떤 공략 방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 슈팅 게임은 안 합니다. 몇 가지 게임 빼고 안 해요. 네, 됐어. 뭐 제갈량이 사기꾼을 만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캐릭터가 정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나머지 캐릭터가 정말 못할 정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게임은 약간 그 사정거리, 적을 때려야 될 리치라고 하시죠. 리치라고 하죠.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내가 먼 발치에서 적을 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바짝 붙어서 적을 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캐릭터의 어떤 유물리가 상당히 많이 네, 어떠세요? 라파엘, 뭐, 아, 라파엘, 아, 저, 외국분 같은데? 라파엘 하이? 그 외국분 같은데?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자, 이렇게 하니까 기가 다 모였죠. 레벨 3에다 기가 다 모였고. 그렇죠. 그냥 동굴은 그냥 잡으세요. 동굴은 짤짤이가 안 통한 녀석이기 때문에. 3타 때리고, 3타 때리고, 요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동굴한테 억지로 짤짤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동굴 이렇게 잡으시고요.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한 방향, 무조건 쉽고 안전한 방향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최고 난이도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노멀 하실 거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면 이 잡몹들이 정말 까칠하거든요. 까칠하기 때문에. 자, 기가 벌써 다 모였어요. 평타가 세다기보단 평타 판정이 좋은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버전은 상공정이 플러스 119, 119 버그 패치된 버그 피시드 버전이고요. 이게 플러스가 오리지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적들이 일단 움직임 훨씬 민첩하고. 자, 녀석은 대시로 뺐으면 이렇게 독침을 줘요. 독침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한대 건드리고 벌써 레벨 4죠. 오라실에 제일 많이 보급된 버전 119가 117. 초반에 115가 많이 보급됐어요. 왜냐? 무한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오라실 주인분들이 무한이 걸린다는 걸 알고 117로 싸그리 바꿨습니다. 115까지 무한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책무한, 기무한, 에너지 무한, 이게 걸리는 게 115 버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주인들이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시작하면서부터 오라시기를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려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바꾼 게 127 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아예 그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지널에서 최종판이죠. 가장 나중에 나온 버전. 웃긴 게 여러분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어로 버그 피시드라고 적어놓은 게 보일 거예요. 아유 아니야, 별로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버그 피시드라고 적힌 게 보일 겁니다. 영어로 붉은 글씨로. 웃긴 게 그 그러니까 버그 수정했기 때문에 버그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그 걸립니다. 이것도 버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그를 없앤 버전은 아니에요. 오히려 웃긴 게 오리지널보다 플러스가 버그가 더 많습니다. 버그가 훨씬 더 많아요. 말이 플러스라 해놓고. 아, 에피테스님 뭐 오세요? 말이 플러스라 해놓고 플러스가 버그가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나노아님 뭐 오세요? 보시면 이게 짤짤이가 왜 좋냐 하면 적이 맞는 순간 경직이 되고, 경직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행동 방향이 엄청 좁아져요. 가드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짝 뒤로 밀려나는 것 뿐이지 제 공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 싸가지 없네. 비싸게 안 날리고요. 비싸게 안 더 쓸게요. 그냥 이렇게 안 통하면 비싸게 쓰고. 너무 막 전면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런 아이템 써가면서 이렇게 피 빼시면 됩니다. 어렵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템 잣동사니 폭탄 뭐 화사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요.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 못해요. 그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파일 정리 못했어요. 오늘 뭐 컴퓨터 오늘 영상 올리고 오늘 좀 바빴습니다. 제가 휴대폰 수리한다고 멀리까지 갔다 오고 그걸로 한 오전에 시간 다 빼서 먹고 갔다 와가지고 영상 저거 뭐지? 어제 방송한 것처럼 영상 괜찮은 거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오늘 그리고 댓글 여러분 달아주신 댓글도 답변드리고 여기 생각보다 바빠요. 제가 영상 편집도 제가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하거든요. 나는 멀리어 다터입니다. 레버팜 딱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뭐가 좋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좋아져요. 크게. 그러니까 일단은 레벨 1 없이 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레벨업의 효과는요. 레벨업의 효과는 5단이에요. 5.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레벨업의 변화는 총 4번. 크게 4번이에요. 4번. 5 단위로. 그러니까 5, 10, 15, 20. 이렇게 총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6에서 7로 넘어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0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 없어요. 레벨 9가 된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레벨업 숫자만 뜨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5 단위로 올라갑니다. 5 단위로. 이건 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던전 앤 드래곤즈는 1업 할 때마다 세세하게 효과가 달라져요. 마법 데미지라든지 피통이라든지 검의 파워라든지 다 달라지는데 상국전기는 5 단위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레벨 10이 되기 전까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숫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5, 10, 15, 20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레벨 20이 실질적인 만렙이죠.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아케드 영상이요. 바로 감사합니다. 자 우측에 여성 깨우지 말고 한 여성만 깨우시지 않으면 1대1로 싸울 수가 있게. 동물은 얘네들이 짱나는 게 1대1로 싸우면 진짜 별거 아닌데 잔챙이나 섞여서 싸우다 보면 얘네들이 흐물흐물거리면 때리거든요. 그게 짱나거든요. 이게 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른 검은 다 찍었기 때문에 폭검으로 가는 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판요? 자판을 왜 사죠? 자판 달려있잖아, 컴퓨터에. 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관우가 무슨 아이템 먹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자, 관우 같은 경우에는 마법 아이템 부족하고 황석궁이라고 그 할배 가면 전기 쓰는 할배 가면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버려야겠다. 어차피 먹지도 못하고 요거하고 이제 장각실하고 얼음 마법 요 세 가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챙겨야 돼. 세 가지를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 조이스틱이요. 조이스틱. 조이스틱을 사야 되죠. 자판이라고 하니까 조이스틱과 자판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예, 전혀 다른 물건인데 아니 이미 키보드 자판이 있는데 또 산다고? 너무 얼척 없잖아요 말이. 자, 독침 모으고 여기서 부적을 모을게요. 먹을 때 살짝 걸쳐서 자, 미리 이렇게 공간을 비워놔요. 혹시라도 막상 나왔을 때 못 먹으니까 이게 여러분 실수하는 게 이게 던전에 들어온 지는 다른 게
던드는 아이템이 꽉 차있어도 아이템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잖아요. 집으면 내가 선택한 아이템하고 이렇게 교환이 돼요. 맞죠? 근데 상호전기는 공간이 꽉 차있으면 아이템을 그냥 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리 실수하는게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아이템 공간을 못 비워가지고 결국 그 아이템 못 먹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상호전기에서 그런 실수도 많이 해요. 왜냐면 던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던드는 아이템이 꽉 차있어도 알잖아요. 던드는 아이템이 꽉 차있어도 내가 버리고 싶은 아이템 선택해서 찝으면 그 버리고 싶은 아이템 빵에 떨구고 바닥에 있는 거 찝게 되잖아요. 교환이 되는데 상호적인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이템 쓸데없는 아이템으로 많이 돼요. 아이템 창이 꽉 차있어 못 먹어요. 그래서 수시로 아이템 창 확인해가지고 아이템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좋고요. 이렇게 하기 정말 빠꼼하죠. 빠꼼해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맞아도 상관없어. 끝났죠? 자, 시계 먹고. 자, 먹으면 이제 공간이 꽉 찼어요. 여기 보시면 공간이 꽉 찼죠? 그래서 이 비어나다는 아이템 창 공간을 비워나가는 걸 한 이유가 이겁니다. 얘네들은 3타치 끊어치기. 자, 이렇게. 이렇게 하기 쉽죠. 자, 이제 1업만 되면 레벨 10인데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네, 작업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1업만 되면 진짜 완전 이제 울트라 캣짱 캐릭터가 되거든요. 자, 이 개를 놓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냐, 하단 공격으로 여기서 좀 NPC들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46만? 45만에서 한 46만 사이가 되면 레벨 10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작업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좀 편합니다.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런 거 왜 하냐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씨. 그냥 인정해야죠 뭐.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렇게 레벨 그렇게 점수 넘어간다 다른 캐릭은 뭐 점수 작업 안 할 거냐,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거죠. 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월 천 번다고 해서 나는 먹고 놀아야 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 어? 고등학교 동창이 걔 월 천 번다고 그럼 난 걔 월 천 그쪽 못 따라가니까 난 먹고 놀아야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죠. 비유가 참 근데 참 그 시기하네. 비유가 내가 해놓고 참 어이가 없네. 채팅창 정지됐나? 채팅창이 안 올라가네. 자, 피속 늘어났죠? 레벨 10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공속이 원래 빠른데 더 빨라져요. 원래도 빠른데 공속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공격 딜레이가 없어져요.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음검이 아니라 폭검도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좀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이 펌보스가 만만치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됐어. 여기서 가자마자 잡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고 깔끔하게.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적은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많이 적어주세요. 레벨 10이 되면 최가병들이 엄청 쉽게 죽어요. 얘네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아 뭐야. 아 진짜 세네. 아 좆대꾸 좋아요. 오 좆대꾸를 아는 걸로 봐서는 우리 김성애님의 지식백과를 보셨나보네. 그분이 좆대꾸라고 하는데. 좆대꾸를 쓰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데. 잠비가 더 세죠? 십식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앞서갔어. 와 잔대가리 굴린 것 봐. 났죠? 잔머리 굴리는 것 봐. 이제 싸가지 없는 녀석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하우연 클리어. 잘 잡았네 이 정도면. 정말 잘 잡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저 보스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락실에 저 보스를 못 넘겨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하면 불검 타령하는 이유가 저 녀석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 저 녀석을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검 있어야 속성이 맞아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판델님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제갈량하면 불검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 외치는 이유가 순전히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이 기인했어요. 맞죠? 인정하시죠? 이게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판넬님 반갑습니다. 연우아님 오세요. 자, 최대한 빠르게 갈게요. 자, 스트라이크! 어우 좋아요. 자, 이 곰 잡을 때는 많이 때리지 마세요. 3대씩만. 동물 잡을 때는 3대씩 때리고 피하고. 3대씩 때리고 피하고, 뭐야. 3대씩 때리고 피하고, 반복하시면 돼요. 3대씩 때리고 피하고, 3대씩 때리고 피하고, 그니까 봄이, 그니까 동물몹들이 여러 명 있을 때. 1대1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로 덤빌 때는 3대씩 때리고 피하고, 3대씩 때리고 피하고. 네, 요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잡지 마세요. 얘네들은 짤짤이. 인간 몹들은, 인간계 몹들은 짤짤이. 이 원칙이 정하지. 동물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끊어치기. 3대씩 끊어치기.
여러분 동물 잡을 때 데미지 많이 입는 이유가 계속 막 때려요 그냥. 자, 토끼 잡고. 자, 이렇게 잡으면 쉽죠. 자, 바로 팻말께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게 나오거든요. 두강이 나와요. 두강이 뭐냐고 하면 램프. 기폭 가능하게 한 램프 아시죠? 삼국전기에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인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자는 여성 건드리지 말고 중간에 여성만 건드려서 한 마리씩만 이렇게 한 마리 나요. 이렇게 유닛 잡으면 됩니다. 딱 세 마리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자, 세 마리째죠? 얘 나오면. 네, 갑질하네, 갑질. 자, 여기서 달려오는 녀석 공격. 이 녀석을 왜 공격하냐 하면, 자, 이 녀석을 대시로 때려요. 대시로 때리면 이렇게 두강을 줍니다. 이 녀석을 그냥 아까 그냥 도망가기에 놔둬버리면 그냥 도망가버려요. 저 녀석은 내가 이거 때려가지고 멈춰서 세워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대시 공격을 해야만 저 두강을 쳐요. 그냥 때리면 두강 안 줍니다. 좋은 팁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안 오기 때문에 몰라요. 저걸 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가본 사람이 설명 안 해주고 하면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오락실에서 저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두강을 주는지도 몰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이 폭검 루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이템이 적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템이 적게 나오고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잘 안 챙겨 먹으면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혹시나 처음 이제 이 길을 접한다면, 이 루트를 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들 짤짤이도 이거 던지고 바로 피합니다. 자, 폭탄 맞추고요. 자, 이번에 상대할 녀석은 맹우. 맹우 되겠습니다. 저기서 호랑이 나올 거예요. 자, 호랑이는 폭탄으로 한 방에 제압을 하고, 자, 얘는 세 대씩 끊어치기, 세 대씩 때리고 피하고, 아까 동물 잡듯이 하면 돼요. 자, 세 대 때리고 피하고, 세 대 때리고 피하고, 자, 이거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죠? 간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캐릭도 가능해요. 어 뭐야? 정말 쉬운 녀석. 그냥 맷집세 몹이에요. 그냥 맷집세 몹입니다. 맷집세 몹.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잡았습니다. 쉽죠 여러분? 맞았네. 괜찮아요. 제가 그 이번에 하우돈 나오는데 기포콤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포콤보가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하우돈이 딱 이 기포콤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녀석이에요. 바리케이드 위에 것만 제거해주고 바로 달립니다. 아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그냥 가요. 그냥 가가지고 여 바리케이트 4개 다 보이죠? 교수님 말씀이 꽤 잘 바뀌네요. 그 감사합니다. 여기서 좌측에 상당히 있는 바리케이트만 다 부숴요. 다 부수고 난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달립니다. 달리면 이 4명이 나오는데 2명은 갇히고 2명 바리케이트 낑겼고 나머지 2명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2명 잡고, 자, 바리케이트 때리지 말고 얘네들만 피통 작은 녀석만 때리고 나머지 한 명을 살려둡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다시 기다려요. 그 보스가 오른쪽에 튀어나오고 좌측에서 다시 좌측에 나오는데 낑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랑 보스랑 1대1 상황이 돼요. 아씨, 아, 더 세릴 수 있는데. 우리 이거보다 살짝 더 많이 따르는데.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보스 별거 아니죠?
딱 콤보 연습용으로 딱 좋습니다. 보스. 야, 엄청 빠르네. 자, 무시하고 너희는 살려줄게. 베이스 크롤 파이트 게임은 부모 형님이 잘하시는 오라시. 아, 저는 이 게임을 유독 좋아했던 이유가 이게 제일 오라시에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게임이 좋아서 오래 한 것도 있지만, 좋아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게임이 오라시에서 액션 게임들을 제가 왜 잘하냐. 일단은 제 액션 게임을 유독 잘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 잘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액션 게임을 잘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뭔가 영웅이 된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멋있어 보여요. 뭔가 내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위에 있는 것 같고, 물론 현실은 아니지만 게임하는 것만으로 그냥 저 사람들의 이제 구경꾼들이었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는 것만으로 그냥 멋있어 보여. 특히 막 어려운 보스 잡고 하면, 아, 바이올렌트 스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게임 굉장히 싫어요. 그게 파이널 파이트를 굉장히 대놓고 뺏긴 게임인데 존나을 정말 못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단들이 원수 많습니다. 아, 베어너클 해봤습니다. 1, 2, 3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다음에 시간나면 해드리겠죠. 근데 2, 3는 정말 좋아하는데 1은 정말 짜증나. 1은 너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몹들이 이 베이백 지금 낀게 있어요. 보시면 좌측에 녀석 한명 있는데 제가 안 죽였습니다. 아씨. 그럼 장료가 튀어나오죠. 자, 필살기 먼저 쓸거예요. 자, 여기서 다 때리지 말고 3타씩만. 자, 지금 몇 명 한 명 낑겨 있기 때문에 몹이 안 튀어나와요. 그냥 이렇게 3타씩만 때리고 잡으셔도 되고. 자, 정말 쉽습니다. 오, 와, 화살 데미지 봐. 봐봐, 리치가 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리치가 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초는 이런 플레이가 안 돼요, 초선하고. 지금 방금 이런 플레이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장각실을 안 먹고 가야겠다, 장각실을. 장각실을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베너클은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움직임이, 캐릭터 움직임이 좀 더딘 것도 있고, 보스가 약간 좀 보풀로 보스가 몇 명 있잖아요. 4판 보스, 그 불 쓰는 녀석. 물론 요령 아니면 그냥 쉽게 잡는데 그 한번 꼬이면 거기서 계속 죽잖아요. 2-3는 그나마 좀 용이하게 만들었지. 2-3는 2-3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금마잖아요. 시바. 욕 아닙니다. 캐릭터 이름 중에 시바가 있어요. 시바 적인데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고를 수 있는 캐릭터가 시바라고. 걔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좋습니다. 아실 거예요, 에프테스. 시바란 녀석. 약간 그 이소룡 같이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도구 있고. 아씨, 씨 발음이 센가. 아무래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또 욕하면 또 경상도 아니... 아, 욕하면 또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은근슬쩍 욕하시네요. 은근슬쩍. 관우가 생각보다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스 잡는 것도 초선 잡는 것도 이 관우가 이점이 많아요. 자, 3대씩 동굴에 겹쳐있어. 무조건 3대씩 끊어치기. 아우씨. 천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게임 워낙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지름길로만 가가지고. 양은냄이 돼지갈비요. 좋아하죠. 고기류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도즈 프리맨님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요일 개념이 없어. 와, 얘 정말 신기한 게 이제 200명은 기본으로 찍네요. 아, 기뻐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제 시청자 200명 기본을 찍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웃기긴 한데 유튜브에서 200명 찍기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감스님이면 공이 크지만. 내일 금요일 후 연휴 즐기시는 분들이나 방학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있잖아요, 요즘 애들 방학은 방학 같지가 않아. 근데 요즘 이제 중고생들을 방학은요 방학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실제로 방학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요. 보충수업 때문에. 보충수업 갔다 오면요 일반 학교 다니는 건 똑같아요. 교복 입고 가는 건 똑같아. 여러분 고등학생도 못 봤죠? 요즘에 많이 방학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중에 한 17일, 18일은 보충수업이에요. 이거 안 먹을게요. 이거 지금 먹을 공간이 없어요. 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거 원래 먹어도 되는데, 좋은 아이템인데 장강씨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먹어도 3개밖에 못 먹어요. 오히려 수업은 더 많아요. 우리 때보다. 옛날에 저는 인문계 아니지만 제 친구들 이제 인문계 나온 애들 보면 야자가 있어도 한 2주밖에 안 돼요. 방학이 그때 44일, 45일 전 그 세대니까. 44일, 45일 그 세대니까 방학 있어도 한 14일 정도 이제 보충 수업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학이었어요. 거기다가 보충 수업도 그냥 오전 수업만 끝이었어요. 인문계지만 오전 수업만 끝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해요.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놀랄 거야 아마. 요즘에 방학해도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고등학생 다니는 뭐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뻥이 아니에요. 제 말이 진짜 뻥이 아니야. 있잖아요, 방학해도요 임계 애들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 온다니까. 진짜 고3들은 차이 없어요. 고인대 막 10시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 방학 때.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집중해야겠는데? 걸렸다. 아, 걸렸는데 씨. 아, 눈치 없는 레벨업. 아, 눈치 없는 레벨업. 보셨죠? 패턴 거는 거. 끝났죠? 아까 그게 레벨 20 하기 전에 아까 패턴 걸렸거든요. 저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 걸리면 끝이거든요. 아씨, 아까 눈치 없이 레벨업 해가지고 정말로 레벨업 눈치 없. 자, 하나이그스 팬들한테 정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하나이그스 학살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치킨 학살 좀. 아니, 태평 천령이 아니라 저건 태평 요술이에요. 태평 천령은
눈, 비, 바람 내리는 게 태평 천냥이고요. 저 회오리 나오는 건 태평 요술. 근데 하나는 진작에 잘했어야 돼. 왜냐하면 돈을 갖다 붙인 게 얼만데 여러분. 하나가 FA 돈 제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매년 큰 손이었잖아. 올해는 아니겠지만 4년 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당연히 잘해야죠. 사달라는 소스 다 사줬잖아요. 안창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모를 수도 있죠. 관우 센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센 편이라는 거. 자. 아 이거 사실 다 못했어. 아 이게 안 맞네. 와 이 꾸라이처럼 피하는 것 봐. 근데 요즘에 야구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야구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야구 개실망했어요. 두산 팬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할 말 해야겠습니다. 두산 팬들도 인정을 할 건 인정하실 거예요. 약지한이 김지한이 안 부르게 약지한 선수가 골든글로브 MVP 타는 거 보고 그냥 실망했습니다. 야구판 더러워지면 더러워지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인데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더럽다는 거 인정할 꼴이 돼버렸어. 그 시상식 하나가 자기들은 더러운 조직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어. 그래서 별로 승부전화도 승부전자이고 지금 보면 선수 구타한 거하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줬고 야구 선수한테 욕먹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솔직하게. 야구 선수한테 쓸데없이 연봉을 많이 줬어. 야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선수들이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선수 야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게임을 잘해? 아니 요리를 잘해요? 아니 공부가 좋아? 글을 잘 써요? 아 천호원 감사합니다 이상진님. 툭 까놓고 야구 선수들이 야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물론 밥 먹고 야구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야구하고 일본하고 미국 야구에 다 약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 나와서 한 말인데 우리나라 야구하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 출신하고 일본 야구 선수 출신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말 야구 선수 출신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하고 미국은요 야구를 해도요 가만 끌어 안 나요. 가만 끌어 안 나. 그러니까 공부할래들은 공부를 해요. 스탠퍼드나 예일대 갈래든 얘들이 돼 가요. 공부 야 그래도 야구 잘해. 일본 애들 와사다 대학교 가는 애들 가요. 근데 성적 잘 나와. 무슨 야구에 무슨 인생을 전부에 건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보면 야구 하나 하려고 막 기를 쓰죠 완전히. 야구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지. 학교 막 띵가 먹고 결석해도 용서가 되죠 맞죠? 야구 하나 잘하는 게 별설입니까? 아니 학교에서 무슨 야구 잘하는 게 무조건 별설이야? 그럼 야구 잘하면 때리고 뚜드기 패고 선배 싸움질해도 다 용서되는 겁니까? 아 시럽기가 나오냐 했으니 아니라고. 야 시럽기가 어때서요? 시럽기가 어때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시럽기가 오히려 요즘에 괜찮은 학교도 많아. 요즘에 또 불경기 때문에 오히려 시럽기가 나아요 인문계보다. 아 그런 말 위험해요 파이타임님. 요즘 같은 경기 때 어설프게 인문계 가는 것보다 실업계 가서 정점 찍어가지고 대기업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 웃긴 게 요즘에 실업계가 나아요.
노무현 실업계 이제 대학교 대기업 산학협력 돼 있어가지고 실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면요 그 학교장 추천을 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 팔자 피는 거 여러분. 아니 근데 실업계 안 간 게 마음속에 굴고 있다. 그거 무슨 말이야? 아니 제 주변에 실업계 가가지고 잘된 친구도 많아요. 잘된 친구도 많다니까. 인문계 가서 잘된 애들보다. 인문계 간 애들 아직도 공무원 시험 아직도 막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제 친구 중에 공부 놀 그러니까 공부 꼴통이었는데 시기가 좋아가지고 삼성 들어가고 삼성 현대제철 포스코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부터 공부 잘했냐 아닙니다. 걔네도 공부가 무서워했어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원래 실업 이제 대, 뭐지 그 인문계 갈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고등학교 전교 1등 찍고 그냥 가고 싶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전교 1등 찍어가지고 포스코 가버렸잖아요.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자격증 세겠다고 내신 1등급 찍어서 반에서 2, 3등 안 했는데 사람 인생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업계 나오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그거 정말 편견이야 여러분. 아까 저번에 굉장히 편견 가지고 있죠 그 화이트하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 공장 나오면 뭔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미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있어요 뭐 어? 인생의 막장 공장 테크를 가야겠다. 무슨 인생의 막장이 지가 무슨 인생을 뭘 한다고. 무슨 뭐 실업계 나오면 성공한 인생.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국방대 나오면 죽어야 되나요? 왜 죽어? 아니 거기 글 쓰는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자체가 뭐 그런 거 평가 수준이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평가를 받겠다고. 거기 글 쓰는 사람이나 거기서 어떤 답을 얻겠다는 사람이나 조이스틱 사면 됩니다. 조이스틱은 나중에 저한테 여쭤보세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뭔가 인생의 정답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 없어요. 정답 없어.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애들이 평생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제가 30대 지나보니까 알만한 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 애들, 공부 잘했던 애들 또 얘는 성공할 거라는 애들 또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공부한다고 하지만 떨어지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게. 그럴 바에 그냥 차이가 처음부터 공부머리가 없다는 거 알고 일시감시 자기 시험 준비해가지고 기술 배웠던 애들이 지금 잘 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 된 사람들이. 까만색. 고등학교 때 본 모습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그거 정말 본이 미개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게. 본인이 미개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서 자기는 좀 뭐 4년제 물 먹었다는. 아 진짜. 아이씨. 이제 싶어라. 피자 먹는 사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나 죽을 뻔했네. 죄송해요. 집중 좀 할게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어렸을 때 봤던 기억만 가지고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야. 본인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 채팅창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고 방식 가진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아직도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직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답이 아닌데 오답투성인데. 어? 이게 교육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어? 교육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약간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게요. 여기 접어졌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게 공부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 죽였다 씨. 어 나 위험해. 아 잘못 썼다 씨. 위험해. 아 씨 저거 용꽃 뿌리는 게 아니라 갑옷을 쓰려고 했거든요. 잘못 나갔어 씨. 아, 이거 써야겠다. 저분 보낼게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미개하다 간 사람이죠? 네, 보낼게요. 네, 미개한 사람 미개하면 가치고요. 무슨 형이야. 난 당신하고 말로 온 적이 없는데. 저는, 저 완전 미개한, 저런 사람이, 미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어? 아무한테나 형동생이하고 자기 보고 얘기했는데 찔렸나봐. 이게 무슨 쓸데없는, 제가 내가 쓸데없는 말 했나? 쓸데없는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렸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지? 아유 참. 제가 여러분 아시죠?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들으면 아파요, 이게. 뼈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없는 얘기 지어서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끝났네요. 역시. 역시 좋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도 안 남기겠지. 고민 영상 보고 막 고민 올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겠지 저한테.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얼토당도 않은 소리 하면 어? 정말 맨날 헛소리 한다 생각하고 저한테 어떤 고민 얘기도 안 할 테고 나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찔렸나 보네. 아까 그 친구 찔렸나보네, 맞죠? 내가 너 팩폭을 날리니까 찔렸나봐. 본인 보고 약간 미개한 사람이라 하니까. 근데, 참, 직업에 기천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참, 이게,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팩폭을 하나 날려줄게요. 이 게임가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팩폭을 하나 하자면. 직업에 기천 없다고 하잖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직업에 기천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뭐 사무실 맞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웃긴 게
현대 사람들은 오히려 기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뭐 어르신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야 직업이 기천 없어 하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기천은 없다고 스스로 얘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공무원 책을 보고 있어요. 기천을 만들려고 그래. 기천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런 얘기는 끝도 없이 듣지만 현실은 나도 모르게 공무원 서적을 펜에 들고 있어요. 맞죠? 공기업이라든지.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이야.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미개해. 내가 항상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전 진짜 일하는 데를 그만. 아 왜 그러세요 용호님? 결혼하셨잖아요. 왜? 아 뭐 때문에 그래? 여기서 얘기하고 가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갑시다. 어차피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니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사람들 질렸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요 일이 힘든 건 버틸 수 있어. 일이 힘들고 일이 어려운 것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일이 힘든 건 하다 보면 사람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노화가 생겨서 어떻게 하든 노화가 생겨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힘든 거, 사람이 족 같은 거는 못 버텨요. 이건 답이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도 안 고쳐집니다. 진짜로. 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사이코 절대 안 사이코, 한번 사이코 요거나 사이코예요. 아 경비업 하시는구나. 보안이군요. 여러분 경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보안업체. 보안업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편입니다. 우리가 경비란 쓸만,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경비란 말 자체가 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경비란 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비가 일본, 일본 경시, 그 일본 일제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오 뭐야. 아이씨 맞네. 그렇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보안이라고 불러야 돼요. 시설보안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설보안이라고 불러야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 이것도 미개한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어머니 말하면 경비실, 원래 저 아파트 거기도 경비실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시설 관리라든지 보안실이라 불러요. 시설 관리실 아니면 보안실이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비밀이 보장 다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일어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 죽겠는데? 어, 뭐야? 와, 뭐야? 오, 저런 뭐 쓰레기가 다 있지? 와, 와, 저런 뭐 천하의 쓰레기가 다 있어. 와, 뭐야, 저 쓰레기. 와, 시큐리티. 영어가 원래, 보안이 영어로 시큐리티거든요,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미개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 일제시대 쓰던 말을 그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쓴다는 자체가 이것도 우리가 머리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학교, 학벌, 전공 이것만 지식이라 생각하지 이런 어떤 나쁜 말에 대해서는 지식이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나와야 이게 지식이라 생각하지. 나머지 것도 지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거. 난 장관처럼 생긴 녀석은 다 싫어. 장관처럼 배 나오고 찌질하고 찝다갖고 잡싸받고 덩치가 못하는 녀석은. 그리고 난 경기업이 왜 힘든지 알고 있지. 이 경기업이 왜 힘드냐면요, 일단 경비임 힘든 이유에서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교대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대 근무하는 게 몸이 100% 컨디션이 절대 아니에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채용원님 아시겠지만, 교대 근무하는 교대 근무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팀장급이 아닌 이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교대 근무를 하면 절대 피로가 안 풀립니다. 공장이 됐건 편의점이 됐건 경비가 됐건 간에 교대를 주야를 이렇게 바꾸는 자체 인간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라이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몸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교대 근무가 왜 안 좋냐 하면, 교대 근무 하다 보면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 졸린 것도 있지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자, 이거 잠깐만요.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으면 이것도 굉장히 장이 꼬여버려요. 하루 정도는 그렇게 먹을 수 있지. 근데 이게 만성으로 그렇게 먹는다. 장이 상당히 꼬여버립니다. 보통 이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이 안 좋아요. 소화불량에다 감염해서 대사증후군을 달고 있어요. 용호님 맞죠? 자, 여기서 아까 옥새 먹었으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경비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리아 본전. 약간 자리아 본전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번 자리도 한번 못하면 욕 뒤지게 되는 거예요. 경비원분은 잘한다는 게 그냥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사히 넘어간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구멍이 뚫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욕을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얻어먹는 게 경비예요. 말도 안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나 칼 못 먹습니다. 그리고 맞아. 그게 힘들어. 저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용호님. 근데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최규철님 뭐 하시는데요? 오케이, 잘 잡았어. 칼로 막혔다. 에이, 잘 잡았다. 잘 잡긴 잘 잡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규철님 뭐 하시는데요? 아, 아파트 사시나 보네. 아파트 관리하시나 보네요. 아파트. 아, 아파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시킵니다. 진짜 많이 시킵니다. 아, 아파트. 이 경비 사업자 중에 제일 최악이 아파트, 여러분들. 이 경비가 뭐, 공장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건설 현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거지 같은 곳이 아파트입니다. 인간의 어떤 악마 근성을 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마인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얼마나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를. 아파트 단지는 갑질이 일어날 수 없는, 갑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일단 이거 잡을게요. 산타 시그나치기. 아니, 아파트 자체가 다 그래요. 아파트 문화가 좀 웃겨. 아파트가, 잠깐만. 아, 써야겠다,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아이씨. 일단 얘부터 잡고 얘기합시다. 아우, 빡시네. 장재기님 뭐 오세요? 이게 왜 힘든지 설명해 줄게요. 아마 최용호님 여기서 일단 엔딩까지 보고 얘기 좀 하려. 제가
제가 좀 속 좀 풀어드리고 가야겠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어! 아이! 아니, 잘 사는 곳이 더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용호님. 잘 사는 곳이 아파트 잘 사는 것도 좀 허울 좋은 곳이에요. 용호님 잘 아셔야 돼요. 그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 주상공포 아파트 뭐, 평당 뭐, 3천, 이런데 가도 한 70%는 월세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주상공포 아파트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중에, 순수 매매로, 빚 한 푼 안 드리고 산 사람도 20%도 안 됩니다. 아, 이거 해드릴게요. 그거하고 맞춰야겠다. 아파트 경비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 중에, 거의 70%는 월세, 한 60%는 월세고, 20%는 전세. 나머지는 그냥 분양금 받아가지고 매매로 사는 사람. 매매로 이렇게 돈 다 지불하고 빚 없는 사람들. 그 80-90%가 빚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빚에,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빚, 상당히 갚아야 돼. 빚 많고, 어? 집에 가면 뭐 카드 고지 장난 아니고, 그 갚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알고 보면 그냥, 별 볼일 없어, 사실. 별 볼일 없는데, 아파트 안에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왕이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는 빚도 재산을 생각하지만 빚은 쓰레기예요. 빚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 재산 좋아하고 있네. 빚은요, 인간 행 본인 인간한 행동 못했기 때문에 그만 빚을 지는 거예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빚 지는 행동 웬만해서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뭔가 빚을 지고 채무를 지는 게 굉장히 뭔가 이게 뭔가 당연시되고 할 수 그 사람 빚을 질 수도 있지 생각합니다. 웬만한 빚을 지면 안 되죠.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분들 다 불러서 1년을 지퍼십에서 제가 뚝배기한테 달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분들 1년을 집합시켜가지고 저한테 3대 대면 하라고 하세요. 뚝배기는 하나씩 날려드릴게요.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 한 번씩 오시라고 한다면 자네랑 운의 위치를 바꿔드릴게요. 그분들 CPU 고장났습니다. 그분들 머릿속 CPU 고장났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하셔야 돼요. 머릿속을 포맷 시켜드릴게요. 뚝배기 샷을. 빚이고 채무고 삶의 짐이에요, 짐. 난 빚 몇 원 있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빚 없이 그냥 단칸판 쓰는 게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짐이라는 게 있고 없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차이 큽니다, 그거.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해. 빚을 저는 처음부터 빚을 지기 시작하면 계속 빚을 지는 거야.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후원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단가가 좀 높은데요. 이 썰은 좀 단가가 높은데. 그냥 짐이에요, 짐. 삶의 짐. 나를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갚지 않던다면 죽을 때까지 날 괴롭히는, 죽어서라도 나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빚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용호님. 알겠습니다. 끝나고 썰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용호님. 근데 참 경비하시는 분들 존경해줘야 돼요, 진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레이시안이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그분들이 불체자 고생하시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공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붕어 형님. 아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 네, 레이시아님, 네. 많이 드시지 마시고, 연말 잘 보내십시오. 홍석공. 아까 내가 한 발 썼지. 아, 돌아밖에 안 남았구나. 우리는 뭔가 이상해. 정말 잘못 배웠어. 이게 정말 미개를 떠나서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러분들 혹시 유튜버 중에 그 서던한테 방송하시는 외국분 중에 가브리엘 님이라고 하세요? 가브리엘 님? 가브리엘 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인데? 트위치에서? 미국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살고 계신 한국말 잘하시는 네, 가비! 그 가비님 유튜브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예, 네, 유명해요. 어, 그 영상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세요. 그분이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해요. 그 외국 사람 있잖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아, 크로아티아요. 죄송해요. 크로아티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크로아티아는 미국에 같이 붙었으니까 어차피 크로아티아나 미국이나 북미 아닙니까? 북미, 북아메리카. 어? 아니, 어차피 크로아티아도 북미 아니야, 북미. 북아메리카 아닙니까? 어차피 아메리카 국가에 있잖아요. 단지 USA는 좀 떨어져 나왔고 덩어리 지어서. 아, 뭐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은 없고요, 제가. 아니, 박주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죠, 유럽 아니죠. 남미죠, 남미. 월드컵 안 보셨나? 남미로 분류가 돼요, 크로아티아. 아, 유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날 건드시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기를 못하겠다.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 딱 3자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 가브리엘 님이 그 한국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한국 사람, 나 한국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봤을 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정말 살기 안 좋다고, 뭐, 미국으로, 외국 같은 데를 이제 이민해서 산다고 하는데, 가브리엘 님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본인은. 가브리엘 님이 봤을 때,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에 손가락이 든대요. 본인 얘기는. 우리가 보면 이해 못 하겠죠. 무슨 개소리냐고.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 지금 외국 사람 병합국가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기를 감안하는 거 보면 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웃긴 게 아, 죽였다. 죽겠는데? 아, 나 죽겠다. 잠깐 집중할게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아씨. 아, 너무 한 번에 너무 세게 맞았다. 참 웃기게 우리나라는 너무 위를 봐. 우리가 언제부터 꼭대기 있었다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님이 가장 이해 못하겠다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외제차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해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외제차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해 못하겠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외제차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과시하는 그 이해 못하겠대.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지 본인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 가도
미국 같은 데 월, 그러니까 연봉이 2억 3억 되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차를 타냐면 우리나라 차를 탄대요. 현기차. 왜냐면 현기차가 싸고 튼튼하고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현기차가 내수용은 쓰레기지만 북미판은 좋습니다. 수출 버전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면 랜드로버 같은 차 보기 힘들대요. 아, 집중할게요. 이거 다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119 버전이에요. 아씨, 죽겠다. 자, 집중 좀 할게요. 아, 피도 채워. 아이씨! 아, 이 쓰레기, 와, 너무 좋다. 그냥 이거 영상 올릴게요. 아, 쓰레기, 진짜. 어이, 개쓰레기, 와, 넌 뒤졌다, 너는. 난 내가 다음번에 뚝배기 다 날려드릴게. 아, 갑옷 쓸걸, 아이씨, 이걸 왜 아꼈냐. 아, 그냥. 아, 이 도법 쓰레기, 찌끄레기. 아, 이제 얘기에 집중할 게 아니야, 여러분. 영상 망가졌어. 이거 여러분 책임이야. 아이씨. 영상 터졌네. 노다이 찍으려고 했는데. 아, 김우기님 오세요? 아이, 나쁜 인간들. 안 올릴래. 안 올릴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영상 안 올릴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 올릴 거예요. 업데이트 안 할 거야. 댓글도 답변 안 해줄 거야. 아, 다 와가지고 이렇게 되네. 아, 기분 잡쳤다. 아. 썰방 안 할까요, 그냥? 그냥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안 틀어지면 그 계획 하기가 싫어요, 그냥.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 뒤에 그림 그리기가 싫어. 당장에 내 핑계치고 가버리고 싶어요. 하승진이 뭐세요? 아, 내 실수했다. 아, 얘기를 하지 말걸. 막판에 실수했네. 아,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 올리자 그냥. 아유. 자,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